골프장 다 왔어요.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자, 골프장에 다 있습니다. 와서 여기 백 내리는 데예요. 평화로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자, 그리고 아, 깜짝이야, 어머. 네. 어? 아니. 쟤네 저번이 엄청 아니. 팔을 찌려보고 가시네. 저 싫어하시네.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아니, 뛰어드신 거 아니에요? 어허. 뭐야? 어떤 상황인지 후방 영상이랑 같이 보시죠. 자, 도착해서 골프장에서 골프백을 내리고 문이 닫히는데 출발 하는데 오, 놀랐구나. 예. 부딪혔나? 안 부딪힌 것 같아. 아닌데? 백에 좀 단 것 같아요, 소리가. 아니, 안 부딪힌 것 같은데? 저 백이 됐어. 아. 여기서 오면서 차는 출발하고 사람은 뛰고 예. 백이 됐어. 백으로 아. 백에 살짝 닿았어요, 백에. 예.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살짝 짚으신 것 같아요. 뭐가 좀 대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아, 좋긴 하시네. 들어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리고 골프 다쳤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쳤대요. 어머. 다쳤으니까 대인 접수해달래요.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골프까지 다치고 나서요? 네. 아. 골프 치고 며칠 후에. 이거 보상해주면 안 돼요. 이거 안 주고 싶은데. 맞아. 뭐 하다 다쳤는 줄 알고 그걸 내가 보상을 해서. 우리 강지영 앵커한테 저런 일이 생겼다. 나 치료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라운드를 다, 운동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다음 며칠 있다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그냥 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합의금을 좀 요구할 것 같아서 그럼 차라리 그냥 법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선 씨는? 저는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드릴 것 같아. 아니 이제 가정이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블박차 차주라면 내렸을 것 같아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앞으로 뛰어드시면요. 그리고 아무 대화도 없고 저 사람 쳐다보고 그냥 가고. 나도 안 내리고 가만히 있었다가 그냥 가고. 그래. 뭔가 네가 찝찝하잖아 쌤. 내가 잘못이 없는 걸 거기서 증명을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이 사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아이고야.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도착해서 골프장에서 골프백을 내리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운전자는 출발해요. 출발하죠. 출발하죠. 네.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출발할 때 여기서 뛰어오는 사람 화재 고려하지 않죠. 그렇죠? 갑자기 나타났어요. 일종의 칼치기 비슷하잖아요. 차가 뒤에서 갑자기. 아... 사람이 칼치기로 들어온 거지. 아... 자, 그러면 블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없지요, 선생님. 잘못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갑자기 뛰어난 사람 100% 잘못. 그죠? 어... 자, 이번 사고는 자, 여기서 수빈 여기 어딘지 알겠다. 수빈. 수빈. 근데 원숭이 소리가 나는데. 알았다. 여기 진짜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한강 간다고? 아. 맞아. 반포. 아, 반포. 반포대교 건너는 쪽 아니에요. 잠수교. 올라오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보겠습니다. 무단횡단한 사람. 아니 왜? 왜 무단횡단은? 야 저기를 어떻게 들어와? 다시 한 번. 자 여기 쭉 올라가는데 여기 사단봉까지 있는데 여기서. 아니 왜 뛰어 여기서? 여기서 뛰었어.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건너려고 한 게 아니야 이 녀석들이 이게. 아, 저기 진짜 많이 지나가거든요. 저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 다 한강 그 잠수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서.
그럼 저기다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있어요. 있어요. 앞에 있는데. 있어? 근데 왜 절로 다녀? 여기가 왜냐면 횡단보도가 꽤 멀리 있으니까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아예 못 건너가게 펜스를 쳐야 되겠네. 사람들이 그 평소 걸어 다니나 봐요, 저기. 그런데 이 사고 블박차 잘못 있나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그죠? 저거 도저히 못 피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거 어떻게 피해? 네. 아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사고 나고. 아 진짜 맞았어. 어머. 빨리 내려가. 발이 꺾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개를 넣어? 학생. 아 12주 진단이고요. 많이 더 춥다. 많이 더 춥다. 그리고 가족이 한국에 없대요. 아 외국인이세요? 외국인 유학생이래요. 아 어떡하냐? 근데 이분이 아이고 외국인이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아이고. 외국인 학생이 다쳤는데 그냥 제가 보험료 할증되고 말게요. 근데 이분은 그냥 보험사에다가 알았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지만 아. 그러나 제발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번 사고는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대요. 왜요? 아이고.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죠. 밤이야, 밤. 12시 좀 넘었어요. 밤 12시 좀 넘었는데. 아, 막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속도도 안 빨라. 안 빨라. 어디? 너무 나온다. 아, 못 살아. 아, 못 살아. 사고 너무 커. 돌아가셨네. 사망 사고는 아니에요.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정강이뼈 골절, 턱 골절. 아이고. 그럼 한 12주 진단 나오겠죠? 만약에 환자가 크게 다쳐서 중상해가 된다 그러면 재판 받으러 갈 거예요. 정말. 자, 그러면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아, 있을 것 같아. 브레이크 걸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옆에 차가 이 차가 멈췄네, 비상등. 미치겠다, 어떡해. 자, 이 사고 블박차한테 잘못 있나요, 없나요? 조금 있다고 그럴 것 같아. 있긴 있다. 잘못 있다 손들어 보세요. 조금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앞차가 갑자기 비상등 켜고 횡단보도에서 뭐 하면 100%입니다. 이거 저희도 전문가라서. 없다 한 분, 있다 없다. 조금 있다가 여섯 분. 없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분이 가다가 저 앞에 녹색 신호예요. 택시가 가요. 가더니 비상등이 있대. 와. 나 이때 급제동하면은 여기 멈출 수 있었어. 근데 왜 급제동 안 했느냐? 그렇게 보면은 블박차의 잘못이 있다 있을 쪽이에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옆에 가는 차가 비상등 켜면 그때 급제동 하나요? 아니요. 일단 왜지? 하면서 가요. 보통 운전할 때는 그냥 가죠. 뭐야? 이러면서. 속도 좀 줄이죠? 네. 뭐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거 무슨 일 있나 보다 할 때 친다니까요. 뭐지?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사고는 법원의 판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진행 중인 사안. 지금. 지난 6월 20일에 있었던 사고예요.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다. 네. 왜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아무 일 없었던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무단횡단 하시는 분은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택시가 이렇게 했을 때 멈춰 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